자, 우리 한번 써보자. 우와, 예쁘다. 이야, 예쁘다. 우와, 예쁘다. 와이구야, 예쁘네. 자, 이거는 우리 두팀이가 언니 오빠 생일 축하해요. 이, 언니 오빠 생일 축하해요. 이거. 자, 언니 오빠 생일 축하해요. 자, 아이고, 우리 두팀이 예쁘다. 아이고, 벗겨졌습니다. 자, 이거 좀 크네. 좀 묶고자. 아이고, 이쁘다. 자, 두뚜마. 저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우, 색도. 자, 이제는 밥 먹읍시다. 오늘은 2022년 새해도 얼마 안 남았고, 저희 레오파드 애들 생일도 맞이해서 겸사겸사 레오파드 애들 생일 잔치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경채 한 박스 푸짐하죠. 자, 이거랑 치커리 한 박스도 사왔습니다. 싱싱하고 아주 푸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욱. 아욱을 잘 먹더라고요, 레오파드 애들이. 그래서 아욱도 오늘은 이제 같이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씩 정도 아욱을 같이 치커리랑 청경채랑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주면은 애들이 정말 불티나게 먹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키니 애호박. 오이도 한 봉지 사왔습니다. 가시오이 아주 맛있게 보이죠? 그 애들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저도 간식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이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먹는 사료. 이것도 또 이제 기본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애들 생일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꼭지는 다 따고 애들이 워낙 먹을 거를 이제 많이 먹고 해서 정말 다른 뭐 동해로만이나 호수필드 얘네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먹이를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평상시보다 더 푸짐하게 준비를 해볼게요. 아 맞아, 빠졌다. 토마토도 사온 거 있어요. 이거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같이 해서 위에 좀 보기 좋게 해서 넣어볼게요. 이것도 두툼아, 두툼아, 아, 좀만 기다려요.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줄게. 오늘 언니 오빠들 생일이어서 먹을 거 많이 줄 거야. 두툼이도 많이 먹어. 자, 이제는 씻어보겠습니다. 치커리도요, 앞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을 가위로 저는 잘라주고요. 치커리 상태가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치커리도 씻어보겠습니다. 두뚜마, 방글이, 방글아, 아이고, 이거 왜 나왔어요? 귀염이하고 방글이도 냄새 맡았어요. 이야, 푸짐하게 오늘은 먹어보자.
방글이하고 귀요미가 2022년이 되면 7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우 이렇게 줄기가 조금 이렇게 길쭉한 거로 해서 초 대신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로 하나. 자,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초 대신에 이렇게 해서 테두리로 모양을 잡아봤습니다. 자, 괜찮은가요? 자, 얘네들이 과연 이 모양이 몇초 나갈지 모르겠네요.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일 축하합니다. 두드라 바꾸라 오케이. 어디 들어갔어요? 어떻게 나오려고? 아이고, 귀염이 먼저 먹네. 아유, 예쁘다. 자, 귀염아 미안. 이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자. 으쨔, 아유, 예쁘다. 자, 두토미. 으쨔, 아이고, 두토미. 꽃갈 모자에 가려서, 으쨔. 언니 먹고 있어. 언니 먹고 있어. 달에 걸렸어요. 잠깐만. 자, 생일 축하합니다. 자, 노래 불러줄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방울이 귀요미.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짝짝. 많이 먹어요. 덤벼들지 않아도 예쁘게 먹네. 넘어가. 아유, 예쁘다.